오늘 동아일보 기사 2024년도 4월 8일자 예, 보니까 이재명 유세 예, 현장에 내일 재판 안 가고 경남 가볼 생각이라는 주제로 기사가 나와 있네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월 10일 총선 전날인 9일 예정된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 FC 관련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고 선거 지원 유세를 다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는 거예요. 아니 그 참 당 대표란 야당 당 대표가 참 더군다나 법대를 나온 사람이 이렇게 국가의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지키지 않는 것을 국민이 보고 배울까 무섭네요. 자기 혐의가 있든 없든 가서 그걸 밝혀야 되지. 그것을 그 정당한 범죄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야 될 야당 대표가 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뭐 경남 가겠다. 참 너무 불성실한 태도고 법을 전공한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죠. 앞서 이 대표 측은 총선 전 3차례 잡힌 재판 기일을 총선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재판부는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 대표가 또 저기 일정이 촉박하거나 그랬을 때는 또 그런 것은 좀 저 정도 될 수 있지 않는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뭐 그걸 저기 거부하고 또 구인장을 발부하겠다 그것도 조금 무리가 있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야당 대표가 정당하게 그 선거 유세보다는 재판을 받아야 되겠죠. 법을 전공한 사람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나라 야당 대표가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할진데 법을 우습게 여기는 이러한 행동은 국민이 배울까 무섭네요. 이재명이가 법대를 나온 사람이 재판을 우습게 여기고 경남 가서 선거 유세 하겠다니 이 나라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도 정치한 사람이 이런 총선에서 이걸 좀 총선 지나고 나서 좀 미뤄달라 했을 때는 그런 것도 좀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동아일보 기사 2024년도 4월 8일자 이재명 유세 현장에 내일 재판 안 가고 경남 가볼 생각이라는 기사를 보고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